우리 아름송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보경입니다. 보이르. 아름송이님의 부탁을 받아서 아름송이님의 뷰티 영상에 제가 더빙을 받게 되었어요. 이게 왜냐면은 찾아보니까 이게 개치트키더라고. 더군다나 보경이 하면 앙초에서 개꿀스키. 아 근데 아름송이님이 와 진짜 화면빨이 너무 잘 받으세요. 확실히 실물보다는 화면이 좀 더 이쁘신 것 같아요. 조금 더요.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. 전 진정성 있는 BJ고 유튜버니까요. 일단 저도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건 뭐 처음에 보다마나 겁나 이쁜 척을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쌩얼이 꽉 튀어나오겠죠? 으악 내 눈!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네! 화장 진짜 잘하세요. 눈도 진짜 크시고 코 똑똑하시고 입술도. 지금부터 아름송이 X 보겸, 보겸 X 아름송이의 뷰티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할게요. 준비되셨나요? Let's get it!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두 번 봐도 힘들어. 첫 번째는 내 얘 시그니처 쿠션 21호 핑크 베이지 컬러로 얼굴에 기본적인 베이스 화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. 색깔이 되게 살색이네요. 기본적인 엄청난 그 피부 트러블, 여드름, 기미, 잡티, 주근깨를 다 걸어버렸어요. 짱이에요. 그 다음에는 팁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로 약간의 잡티들을 가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점, 요철, 그리고 잡티, 기미, 주근깨 모든 거를 이 루나 컨실러로 다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. 개짖는 눈을 좀 안 나게 해라.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우더로 따뜻하다 눌러주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. 네. 예, 멀티플 3D 올인원 브로우 피넘 라떼로 눈썹을 살살살살 그려주는 거예요. 아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네요. 근데 이거 되게 오래 나온다. 이건 돈 더 받았나? 왜 이렇게 오래 나오지? 눈썹도 살살살살 올려주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자기 만족이니까요.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. 음영 컨투어 힐 2호 딥 컨투어링으로 눈썹을 다시 한번 신경 써줍니다.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위아래 위아래로 눈썹 그렸던 걸로 코 그려도 되는 거 맞아? 맞으겠죠? 코도 살살살 그려줍니다. 코 윤곽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에요. 화장품으로 콧대 수술까지. 아이브로 마스카라 BM02. 눈썹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네요. 지금 몇 개 쓰는 거예요? 눈썹에다가 지금 네다섯 개 쓰고 있어요. 자 그 다음은 I'm 멀티큐브 올 어바웃 애플 레드. 그거 다시 담으면 또 눈두덩이? 두 쪽에만 지금 여섯 개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. 눈 색깔이 살아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삐끗삐끗해지면서 처음에 오프닝에서 봤던 아름송이 씨의 그 얼굴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점점 그 얼짱 시대에 나왔던 그 아름송이 씨의 얼굴이 슬슬 보이고 있어요. 눈을 진짜 엄청 신경 쓰는구나. 눈 위쪽 아래쪽 할 것 없이 발라주고 약간 흐려주고 이 눈은 아이레드 컬러로 눈썹을 그냥 찢고 땡기고 위로 올리고 잡아빼고 그냥 잘못하면 피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 피 날까 봐. 눈썹을 땡겼다 그러다 고무고무 하면 아니고 그 다음은 핏 네어 젤 펜슬 블랙으로 눈깔 안쪽을 수에 파줍니다. 눈깔 안쪽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눈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라줘야 된답니다. 눈동자에 묻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건 많은 좀 숙련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. I'm 멀티큐브 all about 애플레드로 방금 전 눈쪽 안쪽에 수에 넣었던 그 부분이랑 같이 좀 더 경계선 부분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킵 슈퍼킵 라이너 브라운으로 또 눈에 쳐바르고 있어요. 와 눈에만 지금 10개 정도. 와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은 눈에 엄청 강조를 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. 아 눈쪽에 완전 살아나고 눈만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또 킵 워터 프리 칼라 롱 앵클 블랙으로 또 눈을 그리고 있어요. 이번엔 눈썹 윗 속눈썹들을 이제 말아 올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과 왼쪽 지금 정지하면 죄송합니다.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확실히 눈썹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눈썹 무스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눈썹에 가슴비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성 화장품을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다음은 이걸로? 자 아름송이씨 이걸 뭐하러 가시는 거죠? 아 이거는 약간 좀 아름송이씨만의 잡기술인데요. 그 면봉을 약간 그 솜을 뺀 다음에 라이터로 싹 지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말아 올려가지고 좀 더 세워주는 이제 철사인 게 따지고 보면 고려시대라든지 아니면 신라시대 이제 백제시대에 만인들이 썼을 법한 그런 메이크업 방법인데요. 나무떼기를 태워서 눈썹을 말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메이크업 기술이라고 할까요? 좋네요. 이 기술도 되게 신선했어요. 워터프리 칼라 롱앤컬 블랙으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줍니다. 눈썹이 위로 완전 올라갔어요. 음영 컨투어 휠 2호 딥 컨투어링으로 약간 얼굴 쪽 라인을 턱 주가리를 감추어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. 지금 영상이 4분 26초죠? 이 부분 갖다 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죠. 저도 영상을 보면서 지금 더빙 찍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처음에 이 화면과 이 화면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. I'm 멀티큐브 올 어바웃 애플레드로 다시 한번 눈두덩 밑에 쪽 이 애교살이라고 하죠? 여기 애교살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골드핑크 컬러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. 이번 메이크업 영상 자체가 눈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 영상인 것 같네요. 그리고 페이스 블러쉬 모노핑크로 뭐라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눈이 더 찍어바르고 있긴 한데 점점 확실한 건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확실하고 있어요. 글로우 하이라이터 휠로 자 코끝 그리고 턱끝
턱끝 끝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. 인중끝, 코끝, 턱끝. 그 다음 매트 페인팅 루즈 인 마이 파우치로 입술을 깔끔하게 화룡점정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핫핑크 컬러네요. 예전에 모토로라 핫핑크 컬러랑 아주 비슷한 그런 컬러예요. 와, 입술이 확 살아나네요. 얼굴 화색이 달라지고 있어요. 밑에 입술과 위에 입술. 와, 위에는 좀 핏기가 없긴 한데 밑에는 와 사랑스러운 컬러네요. 저도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선물해주고 싶은 언젠간 말이죠. 이거 딱 바른 다음에 그거 안 하나요? 이거 바른 다음에 우와 이게 끝이라고? 항상 우리 엄마 보면 이걸 썼는데? 이거 왜 안 해? 아이 아쉽네. 다음은 아크릴크 테크니컬 립 틴트 15 아잘레아로 한 단계 좀 더 짙은 컬러. 애초에 컵에 약간 아이스티가 담겨 있는데 거기다 좀 홍초를 한두 방 떨어뜨린 느낌이 나갈까요? 뭔가 좀 퍼진 느낌, 좀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. 좀 더 영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. 되게 어설프게 바른 것 같으면서 되게 약간 겉멋을 낸 화장 기법인 것 같아요. 드디어 메이크업이 끝나고 마지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뷰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오픈 영상과 마지막 영상은 뭐다? 이쁜 짓. 뻔하죠? 이번엔 머리핀까지 하셔가지고 약간 좀 아 이제 부금 사랑스러운 날 깔아주겠죠?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어? 너무 빨리 끝나네? 그러면 이 모델이 지금 클래식 모델 중에 가장 최신 모델이죠? 이 제품은 보겸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네. 보다 더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에어팟보다는 분명히 약간 제어 쪽으로 포용하죠?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에어팟보다 발란스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써서 소형화된 네. 음질 부분에서도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충전을 하면서 스피커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겸님의 시그니처를 입혀서 보겸님의 캐릭터를 최대한 입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기획하고 싶습니다.